엄마들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가 인천에서 개최됐습니다. 인천 지역 파스텔 그림 동호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파스텔 하나로 행복해지기 전이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중입니다. 비디오 아트 등 복합 예술 작가들의 특별한 교류전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인천시 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초보 엄마들을 위한 임신출산 육아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태풍 곤파스의 영향 속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는데요. 아기와 엄마들을 위한 따스한 현장을 배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렸던 임신출산 육아박람회의 현장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박람회는 첫날부터 태풍 곤파스의 영향에 의한 교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적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기의 저기 유모차 같은 것도 있고요. 친환경 소재 옷도 있고요. 친환경 소재 매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장난감과 유아복, 기저귀 등 유아용품은 물론 조기 교육을 위한 학습 교재와 다기능 유모차 등은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과 임산부 및 아기들을 위한 스튜디오는 초보 엄마들에게 단연 인기였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박람회에 대해 이제 막 자식을 얻은 인천 지역의 초보 엄마들이 서울 못지않게 많은 육아 관련 지식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분들이 가깝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서 멀어서 가기도 힘든데 인천에서 하면은 인천에 있는 엄마들이 또 그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가까운 데서 하면은 또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인천에서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들을 위해 직접 옷을 만들어 아기들에게 입힐 수 있는 따스한 체험 공간도 마련돼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정물과 인물, 풍경을 파스텔로 표현한 전시회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형형색색 다채로운 파스텔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노을진 시골길 풍경을 파스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보다 밀도감 있는 표현을 위해 도화지 대신 아크릴을 사용해 소프트 파스텔로 그려냈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 코스모스. 매혹적인 분홍빛 꽃잎은 화포기의 파스텔로 살아났습니다. 세찬 폭포줄기의 하얀 물보라도 파스텔이라는 재료 하나만으로 생생함을 더합니다. 정물과 풍경 등 다양한 소재를 파스텔로 표현한 특별 기획전. 파스텔 하나로 행복해지기입니다. 이번 전시는 1994년 창립 전을 열고 꾸준히 활동해오던 인천 파스텔화를 비롯해 선우회와 바첼 아카데미, 홈스케치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파스텔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저희가 단체는 다르지만 서로 간의 우정이 돈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연합으로 해보자라는 게 동시에 다 의견이 나왔어요. 전시에서는 유화와 수채화의 매력이 절묘하게 조화된 파스텔화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남구와 남동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소품 판매전도 마련돼 있습니다. 형형색색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을 살린 파스텔화 2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파스텔 하나로 행복해지기 전. 오는 9일까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됩니다. 민트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고 백남준으로 대표되는 비디오 아트와 행위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대 예술가들이 국제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 특별한 예술전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와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등 현대 예술 세계의 한 부분인 복합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크레이지 위즈덤 2010 투어가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이 예술전은 인천 아트 플랫폼이 광주 시립미술관과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국제교류전입니다. 국제교류전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아티스트들의 상호 교류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하고 작품 발표를 교류하고 예술가로서 세상을 통찰해가는 시선들을 함께 모을 것입니다. 아티스트들이 직접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열린 각종 페스티벌에 참가해 모아온 책자와 팸플릿 등을 직접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연출한 영상물은 아방가르드적인 분위기를 동반한 묘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크레이지 위즈덤 2010 투어는 8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후 오는 9일부터 광주로 무대를 옮겨 계속 진행됩니다. 인천에서 북한의 개성, 해주 경제특구로 이어지는 남북협력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공항에서 강화를 거쳐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58.2km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원을 투입해 영종과 강화 간 14.8km 구간과 강화와 개풍 간 1.8km 구간을 교량으로 잇는 4차로 도로로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남동구 수산동 일대 농가를 방문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학현 농협 인천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가 운영 중인 재해대책상황실과 지역농축협, 군지부 간 보고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농가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가 고교 대학 간 협력 관계 유지 및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인천 지역 79개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하대는 이에 따라 2011학년도에 신설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실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및 전공 관련 방문 설명회와 준비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국내 고교의 우수 프로그램 등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